120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이사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켰습니다. 지금 날짜는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4월 29일 토요일이고 저희의 이사 날짜는 4월 30일이에요. 네, 내일이죠. 내일이에요. 내일이죠. 그래서 이삿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1차 정리는 끝났거든요. 옷들, 안 입는 옷들 같은 거 미리 이미 다 챙겼고, 버려야 될 것들 싹 버리고, 막 쓰레기 같은 것도 집에 있는, 이렇게 이미 1차 과정을 끝냈고, 이게 귀중품들이나 챙길 거 하나하나 챙기고, 폐기물 버릴 그런 대형 폐기물 같은 거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왔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메이크업도 아직 안 지운, 방금 촬영 끝나고 집으로 온 상태라 지금 상당히 졸립니다. 새벽 3시예요. 한 4시까지 정리를 하고 씻고 잘것 같습니다.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 지금 되게 앞이 깜깜한데,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하면 금방 할것 같아요. 이사를 가는 심정, 굉장히 이런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레는 와중에 약간 두렵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사를 하잖아요. 사실 정 들었어요. 여기 이 숙소에 정 들었지만 이사도 가고 싶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 들었지 가기 싫다고 한 적은 없고, 정말 정 들기만 하지만 이번 8명 다 같이 가는 숙소로 가면 어떤 변화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떨립니다. 벌써부터 머리 아프고.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제하지 않는 미래를 제가 만들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 주절주절하는 이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치울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오케이. 일단은 음료수부터 마셔보자. 그럼 힘이 나지 않을까? 모토를 마시면서 생각해봅시다. 저희가 신발이 엄청 많았거든요. 원래 여기에 한 4층까지 쌓여 있었어요. 신발이 많아서 여기도 이렇게 꽉차 있었고. 근데 이미 다 보냈습니다. 1차 정리했을 때. 1차 정리가 그때 한 5시간인가? 4, 5시간 걸렸는데, 그치, 재호야? 그때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 힘듦을 알아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너 계획을 세워줘. 너가 제이잖아. 어떻게 할 예정이야? 일단은 여기는 자신의 옷을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뭐 라면, 그런 거 다 버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빨래를 돌려야겠죠. 네. 빨래를 돌리고, 네. 이제 귀중품 같은 걸 챙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기 화장대를 한번 정리해야 되거든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저기를 정리하면 끝이 날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하지만 힘듭니다. 왜냐? 이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설레지만 고되고, 신나지만 힘들고 그런 거인데, 저희는 신나고 즐기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자고 싶어. 나도 자고 싶긴 해. 버릴 것만 버리자. 일단 내가 들어갈게. 어? 일단 내가 들어갈게. 그래. 들어가서 좀 자고 있어야겠다. 뭘 들어가? 쓰레기. 쓰레기통에 네가 들어간다고? 그냥 형, 나 감이 안 잡혀. 형 근데 침대에 있는, 형 침대에 나 내일 모레까지 기절시켜주면 안 돼? 형 침대에 있는 로션, 뭐 시계, 뭐 액세서리, 현금 이런 것만 챙기면 돼. 이 총 뭡니까? 갖다 버리세요. 이거. 자, 우리와 함께했던 2층 침대. Get out! 드디어 탈출이다. 잘 있어라. 왜 우리 항상 여기서 숙소 보고를 맞아.
여기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 보이게. 숙소 도착했습니다. 연습생들. 연습생들 여기 숙소 시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렸어요. 맞아요. 활동 중에 이 사람 참 힘들구나. 그래도 일은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쓰레기를 버립시다. 이 필요 없는 것들 다 얘기해 주세요. 싹 버려도 돼요? 네, 자, 그럼 여기 설치해 놓고 버리는 걸 찍어 봅시다. 짜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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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걸려 봐. 버리게. 여러분, 저희가 인생 레컷이 너무 많아요, 진짜. 가지고 갈 사람 구합니다. 방 혼자 쓰면 V 붙여놓는 재미 있잖아. 이게 인생 레컷. 챙길만 하다. 인정. 챙겨줄게. 내일 이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사하고 이제 마무리로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상당히 힘드네요. 이게 내 거는. 네, 인기가요 산옥도 있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일단 이런 걸 치울 때마다 항상 맨날 처음 보는 것들이 막 나와요. 아,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찾았던 것들이 치우고 있고요. 먼지 때문에 지금. 여기 먼지 때문에 지금 마이크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다 치워보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포기 잘게. 아니. 그래서 저의 계획은 그냥 밤새려고요. 어차피 내일 새벽 픽업인 거 그냥 밤새고 가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 계획이고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 버려. 힘들어요. 살려줬어요. 끝났습니다. 이거 보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처음인데 경험하는 거죠, 뭐. 이제 드디어 이곳에서 탈출합니다, 여러분. 연습생 때부터 쓰던 숙소를 드디어 내일. 아마 반대 숙소가 지금 코프로 못 가져가가지고 촬영을 못 하고 있을 텐데, 방금 영상 통화를 몇 번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들도 열심히 좀 치우지 않을까. 그쪽 숙소에서 정리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만 정리하면 끝이니까. 그리고 더 좋은 숙소에서 살 수 있고 8명이서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지만 장단점이 있겠죠.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설레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이 이런 걸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사를 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다는 그게 아니고 이사를 언제 했냐라고 물어보면 이 지금 4월 30일인가 녹화 새벽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날 이사 갔다. 이게 기록된 거니까. 신기한 게 여기서 출근하잖아요, 이제. 출근을 하면은 퇴근을 새로 숙소로 해요. 그게 좀 되게 설레는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 주위를 네. 좀 약간 탐방하고 좀 약간 알아가고 하는 시간이 재밌을 것 같아. 맞아요.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달라진 것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좋죠. 애들이 자기 때문에 조용히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냈어. 조용히 기뻐해야 하는데 해냈다고요? 우리가 해냈어.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너무 기쁘고 걱정했던 그쵸. 이사 준비 끝났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만 거의 2시간 했던 아니 생각 좀 오래 했는데 막 하니까 쉽네. 뭐 다 하네 뭐. 하하하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바로 실천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Just do it. You can do it. Let's go. 자,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야, 내가 봤을 때 내가 잘 봤을 때
각자 거 치워야 될 것 같고 저희끼리 시간 날 때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네. 사실 지금은 그냥 거울 방이 되게 화려해. 좋은 미래를 봤을 때 좋은데 네, 지금 당장은 좀 막막하죠. 여기가 되게 화려하거든요, 여러분. 대리석 바닥에 약간 하얀 방인데 심지어 이런 조명까지 있어요. 근데 아직 제대로 설명 약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깨끗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사해 주신 분들이 딱 해주고 난 상태 끝. 만진 것도 지금 아직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완벽히 다 정리는 못할 것 같고. 심정이 어떠신가요? 막막하네요. 제가 예준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꼭 해야 돼. 지금 상의 중인 공사자들이고요. 바쁘지 않고. 지금 다들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나 어떡하지? 뭐야 이게 뭐야? 자, 이 포즈가 절로 나옵니다. 나 되겠습니까, 버스님? 그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니?